아니 아니 요거는 일단 놔두죠. 이거 왜 뜯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가벽이 아니라 지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거칠었어요, 많이. 뭔 여자가 현장에 와가지고 커피나 타지 뭐 이런 어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몇 달을 계속 옆에 붙어서 청소도 하고 벽지도 좀 뜯고 벽돌도 같이 날라드리고. BMW에 자주 싣고 다니시네요? 네.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90만 원 받고 일했어요. 생계도 정말 겨우겨우 했어요. 즉석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단기 대출도 하고 돈 모을 여력도 안 됐었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창업하실 때 500만 원으로 창업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약 10개월간 매출 5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 부산 인테리어 대표 28살 이무정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지금 회사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네. 제가 부산에서는 좀 많이 일찍 시작한 편인 것 같아요. 또래 여성분들 중에서는. 지금 인테리어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7년 차고요. 내년에 이제 8년 차 됩니다. 이 업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5평짜리 원룸 같은 곳에서 최소한의 이제 미팅 공간만 남겨두고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랑 경기도 안 좋고 취업난에 많은 네. 저 같은 이제 젊은 청년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원동력이 되고자 그런 마음으로 좀 출연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먼 훗날에 제가 이제 좀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았을 때 과거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상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는 보통 오후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일찍 공사를 시작을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아침 일찍 다 오세요, 작업자 반장님들도. 원래 부산 분이신 거예요? 원래는 양산 사람입니다. 아, 양산. 네. 옷만 좀 입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촬영하는 건가요? 네. 현장까지는 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구두 신고 가시네요, 현장까지? 네,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미팅이 하나 잡혀 있어서 구두 신고 운전할 때는 운동하러. 운동화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구나. 네. 사시는 아파트는 매매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자가 마련 못했어요. 여기가 엄청 저렴해요, 월세나 이런 전세 부분이. 지금 공사 현장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어떤 현장인 거예요? 여기는 상가고요. 술집으로 될 겁니다, 주에. 그러면 상가를 위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공사도 하고 원래는 제가 주거를 좋아해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주거, 상가 이런 인테리어를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주거, 상가, 뭐 카페, 학원, 교육 공간도 다 합니다. 근데 28이면 젊은 나이인데 인테리어 회사까지 차리시고 원래 좀 금수저이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스토리가 긴데 제가 어렸을 때 네. 정말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고 친언니랑 저랑 외할머니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셨어야 돼가지고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제가 또 선천적 척추측만증이라고 12살에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공뼈를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게 거의 실험 단계였거든요. 그런 수술을 해야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큰 병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가 자가 마련하신다고 수년간 모아두셨던 돈들을 저한테 수술비로 쓰신 거죠. 수술을 하고 한 6개월간은 병원 생활을 했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1년간은 거의 재활훈련을 집에서 했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보호자라고는 사실 어머니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본업도 못하시고 거의 1, 2년 동안은
저한테 계속 쏟아부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빛도 많이 불었고 빨간 딱지도 집에 많이 붙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문도 두들기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랑 언니는 그냥 책상 밑에 숨어서 없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18대 어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저한테는 되게 아픈 기억이긴 한데 효도 한 번 못 해보고 어머니가 그런 이제 큰 병을 걸리셔서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도 안 해주셨고 어디 생명에 뭐 얼마가 있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때 이미 뭐 어머니는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하다가 노트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판사님께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열어보니까 판사님께 어머니의 인생을 담긴 내용으로 파산 신청을 진행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 아픈 와중에도 자식들한테 빚을 안 물려주겠다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집에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셨을 거고 그랬으면 조금 더 빨리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머니도 걱정 안 하시고 생을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고 자식을 낳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식한테 효도 한번 못해보게 하고 먼저 떠나는 그런 어머니 되고 싶진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테리어 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대 이런 데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바로 창녕에 올라가서 취업을 했었죠. 아, 경상도? 네네. 창녕 올라가서 큰 공장에 품질관리팀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CAD 프로그램을 처음 만져봤어요. 간단한 정리정돈 하는 그런 CAD 작업이었는데 CAD 프로그램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배워보고 싶다, 제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 첫 직장이었던 회사가 파업을 했어요. 떠밀리듯이 그렇게 국비 지원이 그때 정말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직업훈련 학교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서 CAD 프로그램 배웠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제가 또 그래픽 응용 기능사가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다루는 건데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쓸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때까지도 인테리어에 대한 업을 아예 몰랐었네요. 전혀 몰랐어요. 인테리어 인자도 몰랐어요. 20살, 21살 때 네. 그때 그러면 인테리어 회사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들어간 네. 거네요. 네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발 갈아 신으시는 거예요? 네. 거의 군화네요. 네, 현장에서 안전화 대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오늘 철거할 거고요. 이것저것 이제 철거해야 될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공사 안 하는 부분들은 또 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 공사를 안 하고 살리기 때문에 빈티지 느낌 그대로. 공사도 안 하고. 이거 뻔히도 해주시고요. 네. 여기 오늘 철거하러 오신 거예요? 아, 네. 여기 인테리어 대표님이 되게 젊잖아요.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는지. 좋죠. 젊으신 감각으로 또 하시면 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세밀하고 깔끔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요거는 좀 아프죠. 이거 왜 뜯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가벽이 아니라 지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뜯어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공사할 거니까요. 이거 창문이에요. 어떤 거 찍으시는 거예요? 현장 철거하면서 보이는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고객님이랑 바로바로 소통을 해서 여쭤보고 오케이 하시면 그때 이제 철거를 하려고. 아, 그러면 고객님은 네. 생각했던 게 있는데 현장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네. 같이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네요. 네. 견적도 다 대표님이 직접 보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직접 다 합니다. 수백
가지의 자재들의 단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석고보드 한 장에 얼마인지, 합판 한 장에 얼마인지, 합판도 이때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단가를 매길 수가 있고, 인건비도 이제 매번 상승을 하거든요. 자재비도 그렇고, 그래서 매일매일 단가 조사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또 다른 데보다 또 견적이 갭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견적에서도 또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마다 원하시는 디자인 뭐 그런 거 다 있겠지만 결국은 내 예산 안에서 얼만큼 예쁘게 뽑을 수 있느냐가 고객분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맡기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인테리어 하면 전기, 타일, 필름, 철거 기타 등등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팀들을 어떻게 다 꾸리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기술력도 좋으시면서 저랑 이제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 위주로 꾸려서 저도 정말 작업자분들한테 많은 정성을 쏟았어요. 명절 때도 연락드리고 오시면은 커피 한잔 타드리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마음을 여시게끔 유도를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인테리어 한 거를 다 보면서 지내신 작업자분들도 있어요 지금. 아 20대 초반부터? 네, 제가 사업을 차리고 저희 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콘센트 한번 떼볼까요?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현장 안에 깊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서 찔러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여기 줄자로 재보는 거죠. 아 지금 뚫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사장님. 네. 셀 수도 있어요. 얘는 어차피 철거할 거예요. 아, 철거하고 꼬라 시켜놓을 수 있어요. 저거는 몇 꼬라 시켜놔야겠네. 네. 시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쭉 가셨다고 했는데 현장은 또 일이 험하잖아요. 많이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전에는 거칠었어요. 많이 나이도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셨고 약주 한잔 하시면서 걸리적거리니까 좀 나가라면서 온 여자가 현장에 와가지고 커피나 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냥 커피 타드리면서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계속 옆에 붙어서 청소도 하고 벽지도 좀 뜯고 벽돌도 같이 날라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기특한지 하나하나 좀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배우셨단 거예요? 네네네. 아... 나중에 혹시 특이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전화드릴게요. 네네, 수고하세요.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전기 자재상 가고 있습니다. 첫날은 제가 항상 직접 가서 겸사겸사 전기 자재상 사장님들도 뵙고 직접 자재 발주 넣고 있어요. 아침부터 할 일이 많네요. 네 개 팀씩 이렇게 돌아가려면 대표님은 쉬는 날이 거의 없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빨간 날이 오히려 더 공사하기가 네. 편하고 주말에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일은 거의 현장에 쏟아붓고 있고요. 네. 또 주말은 미팅 위주로 하고 저는 뭐 쉬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처음부터 무조건 제 사업을 차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인테리어를? 네네네. 비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네. 인테리어 회사 입사해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하면서 현장 일도 계속 했던 거예요? 네. 꾸준히 병행하면서 현장 가는 걸 사실 제가 좀 좋아했거든요. 도면을 그리려고 하면 어쨌든 현장을 알아야 이 설계가 또 완성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사실 기술자로서 가서 뭐 도움을 드리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공사가 흘러가는지 큰 틀 먼저 봤죠. 그 큰 틀을 알아야 인테리어를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거부터 목수, 전기 뭐 네. 이런 인사의 흐름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국 제가 시공 감리로서 작업자분들한테 오더를 내리고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공정을 100%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업자분들 옆에 붙어서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하면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현장에 붙어서 그때부터 계속 내가 나중에 차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계속 견학을 했던 거네요. 네네네. 지금이야 대학 전공이라던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인테리어 자체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직업이었고 몸소 겪고 배워야 되는 그런 부딪혀야 되는 직업이었어서 엄청 열악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때 직장인들이 한 140, 150 네.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수습 기간 동안은 90만 원 받고 일했어요. 수습 끝나고는 100만 원 받고 제일 많이 받았던 게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생활이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본가라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조그마한 이제 월세방 생활하면서 생계도 정말 겨우겨우 했어요. 즉석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단기 대출도 하고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차가 무조건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려고 하면 스파크 그때 경차 몰고 다녔거든요. 차 몰고 다니고 한다고 사실 뭐 돈 모을 여력도 안 됐었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창업하실 때 500만 원으로 창업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20대 전체를 다 인테리어에 투자를 했네요. 정말 쏟아부었어요. 영혼까지 쏟아부었어요. 지금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계속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일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돈을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진율은 거의 다 포기하고 최대한 고객 유치나 포트폴리오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회사 성장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성장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부장님은요? 아니, 부장님 잠시 참고에 올라갔네. 아, 네. 기다릴게요. 지금 여기 인테리어 대표님이 되게 젊잖아요. 좀 보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아주 인테리어 감각 네. 수준이 높고 하신 거 보면은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쁘잖아요. 오늘 어떤 거 구매하시는 거예요? 분전함 제작해야 되는 거 조금 알려드리고 자재 발주 넣으려고 담당 부장님이시거든요. 아, 이런 게 통해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패션이나 모델 네. 쪽에 일할 사람이 아닌가. 아주 잘하고 고객 입장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많이 배려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판이 좋으신데요? 아, 그럼요. 오랫동안 봐오셨어요, 부장님. 초중반 때부터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 일단 함 제작해야 되거든요. 함을? 그럼 저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발주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또 다른 현장 가봐야 됩니다. 오전은 계속 현장 도는 타임이라서. 그럼 현장 다 돌고 또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출연 신청 메일 주신 거 엄청 진정성 있게 길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밤 12시에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를 때 한 4, 5시간은 계속 썼다 지웠다 반복했던 것 같아요. 쓰다가 울기도 하고 혼자서? 네. 있는 그대로를 써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제 얘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여기 다른 현장이에요? 네. 잠깐만요. BMW에 자재 싣고 다니시네요? 네. 다 자재네요, 뒤에 네. 트렁크에. 너무 지저분해요. 여기는 어떤 현장이에요? 참기름집이고요. 요즘 또 감성에 맞는 방앗간이 될 예정입니다. 젊으신 분이 하세요. 부모님이 이제 물려받으셔가지고. 가업을? 네네네. 위치가 전기인데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팅은 전기 쪽인가요? 네, 전기 증설 작업하고 있어요. 증설이라는 게 전기를 더 많이 땡겨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전력을 많이 먹는 집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양하게 작동이 되는 기계들이 많다 보니까 순간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높아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꺼비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 배선도 새로 하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 위주로 이렇게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발품을 파는 게 당연한 거고 마음에 드는 컨셉 사진이 있으면 그거를 항상 저장을 해뒀다가 업체들 만나면은 미팅할 때 정확하게 원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보여주고 거기에 맞게끔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견적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어져요. 고객이랑 업체랑 금액이 무조건적으로 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공사했을 때 이거는 추가된다 저거는 또 추가된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서를 주는 곳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도면 수정도 조금 하고. 도면 수동이요? 오늘 또 디자인 변경된 게 있어서 3D 수정도 네. 하러 갑니다.
운전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맨날 운전만 하고 다녀가지고. 아, 운전 많이 하세요? 네,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처음 일했을 때는 스파크 타고 다녔거든요. 아. 처음에 스파크 타고 다녔을 때는 웬 어린애가 와가지고 그런 반응이었으면은 한번 이제 외제차를 딱 몰고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대리였거든요. 네. 오, 대리님 능력 있으신가 봐요. 벌써 외제차도 몰고 다니시고 뭐 약간 이런 젊은 청년인데 열심히 사는 그런 이미지. 지금은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보여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주로 디자인이나 도면 같은 거 이런 업무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면 그리고 3D 짜고 공사 대금 정리 같은 것도 여기서 다 하고요. 뭐 대표님이 이제 도면이나 현장 실측이나 견적 같은 거 이렇게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들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고객이랑 제일 처음에 소통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한 명이 미팅을 하고 한 명이 디자인을 잡고 한 명이 또 감리를 하고 다 따로따로 했을 때 분명히 소통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사무실 팀이랑 현장 팀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좀 큰 회사 가면은 고객 상담은 대표님들이 다 하고 일을 따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3D는 이런 컨셉으로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디자인 팀들은 현장에 계속 가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더만 받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잡으시는 건데 그 도면을 현장 팀에 줬을 때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벽이 너무 안 좋다던가 자재랑 현장 컨디션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현장 소장님들이 화를 내세요. 쥐뿔도 모르는 게요.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만 마실 줄 알지 현장 와보고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시공 감리하시는 분이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디자인팀에 전화하죠. 아 이거 도면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팀에 저는 그거는 현장에서 알아서 조율하셔야죠. 또 이렇게 싸우세요. 아, 또 소통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소통의 부재.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공사 들어갈 부분 도면 조금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3D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 다 직접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다른 목표 같은 게 좀 있나요? 제가 일단 프랜차이즈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게 전국구에 같이 협업하에 진행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작업자분들은 대부분 저랑 부산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수도권에 또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팀을 보냄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로서는 제가 더 부담이 커요. 저는 다른 지역에 있으신 저 같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을 협업하에 저도 경기권 일들이 있으면은 네. 그쪽 대표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대표님들도 부산이나 네. 이런 데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한테 협업 요청을 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좀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로 문의를 주면 좋은 건가요? 디자인새벽 검색하시면은 전화번호도 다 있고 뭐 인스타 DM도 괜찮고 제일 빠른 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전화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목표가 있는데 요새는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론적인 거 말고 정말 내가 실물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딱 현장 저랑 같이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런 클래스 수업을 창설을 해서 수강생분들을 한번 교육도 시켜보고 싶고. 아 그런 목표가? 네네네.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진짜 화장 다 지워질 정도로 땀을 흘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편하게 또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다 한 것 같고 너무 재밌게 잘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편하고 좀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큰 돈을 한꺼번에 빨리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손을 대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오래 꾸준히 잘 버텨라. 너무 진부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인테리어도 지금이야 이제 디자이너, 네. 실내 건축가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지만은 제가 인테리어 할 때까지만 해도 노가다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기술자로서 중승장구를 하려고 하는 중이라서 그냥 그런 직업적인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좀 꾸준히 오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휴먼 스토리 화이팅!